안녕. 안녕. 너 힘이 없어? 오랜만 찍네. 자, 오늘은 멈출 수가 없어. 뭘 멈출 수 없을까? 자, 오늘 멈출 수가 없어라는 책을 읽고요. 자, 우리 어린이들이 과학을 더 쉽게 재밌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든 책인가봐. 멈출 수가 없어. 싱싱이가 새로 산 자전거를 타고 놀이공원에 가요. 오늘은 피에로 마술소가 열리는 날이거든요. 싱싱이는 신이 나서 콧노래를 불러요. 송현아, 콧노래 어떻게 부르는 거야? 그치? 근데 콧노래, 콧노래가 보통 왜 나와? 좋아서. 신나고 재밌을 때, 좋을 때 콧노래 부르지?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 이렇게 이런 것처럼. 우리 싱싱이도 뭐 신나는 있냐? 아, 피에로 쇼가 있어서 신났나 봐. 가는 길이래. 그때였어요. 길 가운데 커다란 바위가 있지 뭐예요? 어떡하지요? 싱싱이가 얼른 자전거를 멈추려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왜 되지 않았을까? 자전거가 말란드. 관성이야. 그치. 자전거는 계속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멈추려 하는 게 쉽게 멈추지 않았지. 이쪽으로 가는 게 쉬운데. 그치. 난 자전거는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하고, 그리고 싱싱이는 자전거를 멈추려고 하니까 멈추는 게 쉽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으아으아 켜서 싱싱이가 바위에 부딪혀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으아! 꽈강! 넘어졌어요. 아프겠다. 그때 버스를 타고 가던 동물 친구들이 싱싱이를 보았어요. 싱싱아, 무슨 일이야? 싱싱아, 괜찮니? 자전거를 멈추려고 했는데 앞으로 계속 가는 거야. 그래서 바위에 부딪혀 넘어졌어. 동물 친구들인 싱싱이의 빨개진 한쪽 무릎을 꼬꼬 부러주었어요. 이러다 마술소에 늦겠는데? 그런 일은 없어. 싱싱아, 어서 타렴. 우리도 마술소에 가는 길이었거든. 곰 아저씨의 말에 싱싱이는 방긋 웃으며 버스에 올라탔어요. 자, 출발한다. 얘들아, 손 꽉 잡아라. 곰 아저씨의 버스가 출발하자 동물 친구들은 몸이 한꺼번에 뒤로 우르르르. 버스는 앞으로 가고 몸은 뒤로 쏠렸어요. 왜 그랬을까? 왜 버스가 출발하는 게 몸이 뒤로 가? 나는 몸을 어떻게 하려고 썼어? 왜 뒤로 쏠렸을까, 몸이? 관성 때문에. 관성이 뭔데? 관성은 예를 들어서 차가 출발했는데 우리가 몸을 뒤로 갔잖아. 우리 몸이 더 뭐라고 했어? 그러면 버스는 서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버스는 앞으로 가니까 사람은 그 뒤로 미는 거야.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사실 말인가? 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책에서 관성 배치 관성 그걸 오늘 차에서 오늘 실험하기로 했잖아. 자, 지금 먼저 차가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멈춰있는 상태면 우리 몸은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 근데 차가 출발하면 몸은 뒤로 당기겠지. 가볼게. 하나, 둘, 셋. 그치? 가다가 이제 멈춰볼게. 다 간다. 가도 있다 멈춰볼게. 그 몸이 어떻게 되는지. 그치. 몸이 앞으로 가지, 쏠리지. 이게 뭐라고? 관성. 자, 우리 친구 어린이 친구들도 한번 어떻게 따라 할 수 없겠다. 엄마 아빠가 도와줘야겠다, 그지? 네, 알겠어요. 좀 더 책 같이 읽어요. 네. 자, 송영이도 차를 타거나 차를 탈 때 갑자기 차가 출발하면 몸이 앞으로 가요? 뒤로 가요? 뒤로 가죠. 왜냐면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차가 출발했으니까. 나는 거기 있으려고 했는데. 이게 바로 관성이라는 거예요. 관성. 차가 이렇게 출발하니까 친구들이 뒤로 몰렸대요. 되게 쏠렸대요. 버스가 끽 하고 신호등 앞에 멈추자 동물 친구들이 몸이 한꺼번에 앞으로 우르르. 이번에는 버스는 멈췄지만 몸은 어디로 쏠렸어? 버스가 갑자기 멈추니까. 앞으로. 그치. 왜 앞으로 쏠렸을까? 나는 계속 앞으로? 가니까. 앞으로 가려고 했는데 버스는 어떻게 됐어? 멈췄지. 그러니까 몸이 앞으로 쏠린 거야. 나 앞으로 가고 싶어. 곰 아저씨, 왜 몸이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곰 친구들이 곰 아저씨에게 물었어요. 멈춰있던 것은 계속 멈춰있으려고 하고
움직이던 것은 계속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이야. 그게 바로 관성. 관성이지. 자, 관성이래. 곰 아저씨의 버스가 마침내 놀이공원에 도착했어요. 동물 친구들은 제일 먼저 마술쇼를 보러 공연장으로 들어갔어요. 피에로 아저씨가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고 무대에서 말했어요. 지금부터 마술쇼가 시작됩니다. 동물 친구들은 신나게 박수를 쳤어요. 스리스리 마술이 그대로 쓰라 야! 하나 둘 셋! 피에로 아저씨가 꽃병에 놓인 식탁보를 잽싸게 당겼어요. 그런데 넘어질 것만 같았던 꽃병이 그 자리에 있지 뭐예요? 이게 바로 관성이다. 자, 그냥 A4 종이에요. 종이에다가 우리가 뭐가 있을까? 이거 해보자, 이거. 자, 보면은, 자, 종인데, 종이를 그냥 천천히 당기면은 따라오잖아. 넘어지기다가 떨어지겠지? 근데 이거 잽싸게 떨어지면 어떻게 될 거야? 하나, 둘, 셋. 그치? 이게 뭐라고? 관성. 자, 이 필동은 어떤 관성이었어? 넘어질 것 같았어. 아니지. 가만히 있으려는 관성이었지. 관성. 나 한번 해볼래. 그래, 한번 해봐. 어려울 수 있어. 잽싸게 빼야 돼. 어른들이 잠깐만. 해서 해봐. 잽싸게 푹 빼봐. 하나, 둘, 셋. 오! 관성. 제일 먼저 싱싱이가 소리치자 동물 친구들도 덩달아 외쳤어요. 삐에로 아저씨는 동물 친구들에게 싱긋 웃어주었어요. 공연장에서 나온 동물 친구들은 회전목마를 탔어요. 빙글빙글 뱅글뱅글 재미있는 회전목마를 오래오래 타면 너무 좋겠어. 회전목마야 멈추면 안 돼. 싱싱이 말에 모두 하호호 웃었어요. 여기도 관성 저기도 관성 놀이공원 안엔 즐거운 관성들이 가득했어요. 동물 친구들은 하루 종일 관성을 찾으며 신나게 놀았어요. 자, 관성은 어디에 나 있어요? 자, 관성이 되게 많이 있어요. 관성 어디 있냐면 성현이가 어디에 관성 있어? 이불 먼지 털 때 먼지가 이불에 묻어 있죠? 근데 그걸 이불을 탁 터면은 먼지가 날아가죠. 왜냐하면 먼지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 이불은 움직이니까 털어져 나가는 거고. 다음에 돌고 있는 선풍기를 끌 때 관성. 그리고 그네 타면은 휙 앞뒤가 뒤로 움직이잖아. 근데 갑자기 멈출 수 있어 없어? 없지. 여기서 갑자기 멈추면 앞으로 넘어지거나 뒤로 넘어지잖아, 그렇지? 그래서 관성. 그리고 엘리베이터 탈 때 엘리베이터 위로 올라가면 몸은 어떻게 돼? 몸은 어떻게 돼? 이렇게 갑자기 엘리베이터 올라가면 몸은 아래로 쏠리지 마. 그리고 갑자기 위에 있다가 몸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면 몸은 붕 뜬 것 같지? 왜냐면 사람은 거기 있으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관성. 오늘은 아빠랑 관성에 대해서 공부했어. 관성. 뭐 어떤 것을 계속 하려고 하는 성질. 그것을 관성. 관성이라고 해서. 자, 오늘 관성이 잡고 다음에는 다른 거에 대해서 같이 책을 읽으면서 공부해요. 안녕. 안녕.